연유, 연유, 아우 신나. 연유야, 너 입양 간대. 반년 만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연유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연유의 입양 2일 전입니다. 마침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별 여행이 됐어요. 오늘따라 눈이 똘망하고 더 귀엽습니다. 얘도다. 우리 무슨 관계예요? 오랜만에 여행 온 짜장이는 잔뜩 신났습니다. 연유도 넓은 집에 와서 신났어요. 마당에선 짜장이 흥분이 높아서 연유랑 분리해서 놀았습니다. 연유! 아우 신나요? 첫 여행 땐 어색해서 제 옆에서만 놀던 연유가 이제 저랑 떨어져도 편하게 놀 줄 알게 됐어요. 왔어? 연유! 잠시만, 우리 집 강아지들이 다 이상하다. 너 도대체 내 가방에 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없어. 문을 열었어 지금. 아니 왜 이래? 지금 왜 저래? 아! 사람과의 삶에 적응한 연유는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희와 좀 더 오래 산 짜선배는 안 줄 걸 알고 멀리 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선배지. 너 왜 자꾸 이렇게 해? 아 귀여워. 차가 만든다. 아 귀여워. 미용 끝났습니다. 인형 같으시다.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여워. 너무 이뻐. 여행 와서 하루 종일 무릎을 독차지한 연유는 지금 행복합니다. 뛰어놓은 개진상 씨는 기절했습니다. 연유도 피곤한지 졸고 있습니다. 잠도 무릎 위에서 자는 엄청난 무릎 강아지예요. 너무 피곤하시죠? 꾹꾹 소리가 나시죠? 연유 테라피. 너무 뛰어놀아서 힘들까봐 마사지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손다리도 붙여드릴게요. 우리 둘절. 그렇게 연유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먼저 잠든 짜스타는 자면서도 팬 서비스 중이에요. 아, 짬이 좀 그만 괴롭혀. 펜션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갑니다. 연유는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차에서도 기절했어요. 집에서 좀 쉬다가 특별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연유의 아들 전두유, 현 바오를 만났습니다. 입양 후 4개월 만에 만난 바오는 엄청 크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게린이가 되긴 했지만 순둥한 눈빛이나 하는 행동은 그대로였어요. 바오 입양자님이 연유 입양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 주셨어요. 바오는 엄마 연유한테 다가오는데 연유가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꼬물이 네 아들이야. 누나 봐야지. 아우 신나, 너무 신나.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 귀여워, 얼굴 그대로야. 근데 입양 가서 쑥쑥 자란 바오를 보니 임시 보호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양해주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임보 중인 아이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연유도 그런 좋은 분들 덕분에 입양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연유는 떠나기 전 아들과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저녁엔 아빠가 연유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연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가 떠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연유의 입양날입니다. 연유에게 마지막 밥을 챙겨줍니다. 네 거 아니야. 오늘 연유의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밥도 다 먹었어요. 입양자님을 만나기 전에 눈물도 닦아주고 털도 빗겨줬어요. 이제 입양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연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연유 입양자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신데 포메 친구들 두 마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연유가 병원이 무서워서 자꾸 저한테 안겼어요. 연유가 입던 옷이랑 목줄도 챙겨드리고 마지막으로 연유와 인사도 했습니다. 입양자님 품에 안겨서도 저만 쳐다보고 저한테 오려고 하는 연유를 보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연유와 다시 인사를 하고 보내줬습니다. 연유는 사람도 좋아하고 성격도 좋아서 집에 가면 잘 적응할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가는 길 다행히 연유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평생 가족 집에 도착한 연유. 착한 친구들이 연유를 반겨줬어요.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 탐색도 하고 마당에서 놀면서 빠르게 집에 적응했어요. 가자마자 가족들 무릎을 독차지하고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친구들과는 아직 어색하지만 적응 중이에요. 연유를 처음 만났을 때 꼭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연유가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유야 평생 행복해라. 유패밀리 임시보호 종료. 저는 집에 와서 연유가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짜장이도 이사 와서 처음 하숙생 방에 들어와 봅니다. 연유가 쓰던 우태리도 정리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뭔가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예쁘다.
짜장이도 6개월 만에 외동이 된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연유가 떠나고 하숙생 방을 깔끔하게 치웠어요. 습침 청소도 하고 습침 살균까지 싹 했습니다. 연유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방이 텅 비었습니다. 이사와서 처음 비어있는 하숙생 방. 다음엔 이곳에 어떤 친구가 오게 될까요?